강희섭 씨, 그 현우군에게, 그 불안정한 어린 아들에게 혹시 이서진 씨 동영상 보여줬어요? 재판장님, 이런 신문은 제 의뢰인에게 모욕감을 줄 뿐입니다. 중요한 질문입니다. 대답 듣겠습니다. 자, 다시 묻겠습니다. 초등학교 3학년인 어린 아들에게, 강현우 군에게 그 동영상 보여줬냐고요? 뭐?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? 엄마랑 살고 싶어요. 너 미쳤어? 네 엄마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몰라서 그래! 엄마랑 살고 싶어요. 엄마랑 살래요. 제발. 너 이거 봐. 너 이거 봐. 봐, 이 새끼야. 눈 똑바로 뜨고. 이게 네 엄마란 여자야. 봐. 봐, 이 새끼야. 알아야 되니까. 엄마란 여자랑 왜 살면 안 되는지 애도 알아야 되니까. 원고, 진정하세요. 그래서 보여줬다고요? 원고! 저딴 쓰레기 같은 짓을 한 년을 잡아야지 왜 날 추궁해? 당신 뭐 변호사 한다, 아야? 보여줬어. 내 아들이니까 아빠인 내가 보여줬어, 왜? 원고, 진정하세요. 어린아이의 존엄이라고 했어요? 재판장님, 강희섭 씨의 이런 파렴치한 행동, 이게 존엄을 위한 겁니까? 피고, 착석하세요. 피고! 이 미친년이 돌아가고 있어.